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분의 잭슨입니다. 다섯 번째 팬미팅이니까 벌써 6년 차. 진짜 소름이다. 제가 18 1월에 데뷔를 했는데 벌써 이제 23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 왔을 때 17살이었어요. 18살. 지금 벌써 26이. 눈 감다 떴는데 한 번 더 감다 뜨면 주름 많이 생기겠지. 팬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웃긴데 이제 포스터가 이런 거 막 진지하니까 그래서 더 웃긴 거 같고 약간 재밌게 해야 팬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 같고 좋아하신 거 같아요. 잭슨 형? 잭슨 형 운동 원래 국가대표였으니까 잘 어울려요. 영재 형이 일단 축구 잘해. 축구 잘하고 근데 일단 오늘 팬미팅은 축구에 대해서 축구 잘하는 거랑 관련이 좀 상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영이 형이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이나 마크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영이는 진짜 뭔가 축구하는 사람 같을 것 같고 마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마샤라치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뭔가 그런 이미지? 네. 피지컬은 우리 재범 형이 되게 제이비 씨가 멋진데 뭐랄까 피지컬과 운동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구나. 아 영재가 있구나. 영재가 목포에서 축구로 되게 유명했었대요.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력이라 마크? 어디서든 함성 소리가 제일 클 수 있는 우리 팀 마크가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와 진짜?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팀에 구멍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구멍은 뱀뱀하고 재범인데 네 저쪽 팀은 뱀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긴 것 같아요. 저를 갖고 있는데 넌 더 이상 뭘 말하겠어요. 맞습니까? 게임을 한다면 뱀뱀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무조건이죠. 팬데믹이었어요. 두고 봐요. 여러분 2019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기회네요. 오늘이 아가씨 여러분 네, 재밌을 거니까 좀만 기다려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G.O.D. 세븐틴 화이팅!
정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Rise on you 머릿속에 비워져 for me 통통 어차피 난 오직 너 believe it Your eyes on me 갓세븐의 오프닝 쇼로 네 갓세븐을 이거 올 수 전에 화려한 막을 열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진영, 영재, FC 잭슨 뱀뱀 유경 동천사였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아가 선수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추 팀부터. 네. 네, 우리는 FC 추추 팀. 아, 길다. 저기 혹시 제한 시간이 있어서요. 네, 동천 사커스 팀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갓세븐 운동 실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싹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왜 갓세븐은 운동 못하는 거 왜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 올림픽도 아이돌 올림픽인데 진짜 올림픽 나간 사람 있어요? 요즘 이거 아무리 봐도 춤이랑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당당 네, 당의 오른쪽 근의 근 이거 네 그런 다음에 좋아 사랑은 양 좋아야 좋아 남사랑 아 이거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혹시 잘하고 있어요.
봐. 너 보보보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하는 거면 She makes me teenager. 매일 더 날 심해져. 우리 둘은 친해져. Ayo. 약간 팬미팅 할 때 팬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그런 무대 중 하나인 거예요. 파티 바꿔서 부르기.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저번보다 좀 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영이 형을 맡았어요. 아유, 그렇게 잘생긴 사람 역할을 제가 맡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런 노래만 하지만 저는 언제나 마음 안에서 그런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걸 더 원하겠어요. 근데 뱀뱀이 막 시계도 빌려준다 하고 목걸이도 막 빌려준다 하고 됐다고 그러는데 좋은 친구예요. 저는 재범 형이랑 파트 바꿨어요. 재범 형은 피닉스라는 노래하고 제가 Think About It 하고 근데 제가 솔직히 노래 욕심 좀 있어요. 제가 노래 욕심 좀 있어요. 제가 진짜 잘 부르고 싶었어요. 마크 씨 파트를 제가 했는데 또 제가 또 전직 래퍼다 보니까 이렇게 힘듦 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전 진짜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이제 그 피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 신나서 무대 위에서 재밌게 했어요. 남은 무대는 아마 우리 집인 것 같아요. 팬들 소리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가. 네. 나가서 연구를 할 때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그때 이제 형들의 우리 집이라는 곡이 나왔었는데 그때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스페셜 무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전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함성 소리가 너무 큰 거를 들었죠.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했습니다.
인형의 마이크로폰이 사랑해주세요. 네.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너무 너는 너무 좋은 여자라서 너와 너무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너 말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너가 걱정하는 뭐 그런 뭐 다른 이성들은 다 뭐 돌로 보인다 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네,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순애보 같은 곡이죠. 네. 24살이지만 넌 5살 시간 빨리 간다. 우리 같이 가세빈 이름으로 5년 동안 정말 수고했고 가세빈으로 데뷔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3, 4년 정도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아니까 우리 서로 아직도 제가 나이 어리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 한두 명만 있는 게 또 그거 이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진심 친구는 6명이나 있어요. 우리 멤버들끼리 멤버들 앞에서 운 적도 많고 화낸 적도 많고 그래요 사실 저희가. 근데 우리 멤버들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행복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야 일이 잘 돼요. 일 다 열심히 했는데 안 행복하면 그것도 약간 이 직업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갓세븐을 좀 더 생각하고 갓세븐이 없으면 약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잘 남겨둘 수 있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갓세븐이라는
때 나가서 할 때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자 우리. 우리는 앞으로도 파이팅해서 나가서들한테 자랑스럽게 하자.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수고했다. 둘, 셋,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